전 지금 밥 먹고 있어요. 너무 서비스. 지금 호주에 있고요. 방금 호주 콘서트 둘째 날 끝냈고 지금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있습니다. 쌀국수랑 스테이크랑 메쉬 포테이토. 맛있어요. 저 야채 진짜 좋아해요. 진짜요? 카리나 언니도 라이브 하고 있어요? 혹시 먹방? 나랑 똑같이? 不吧唧嘴。 我吃饭不吧唧嘴，但是还是会有声音的。 콘서트 왔어요, 방금? 어땠어요? 구운 야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포크를 떨어뜨렸어요, 방금. 그래서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먹을게요. 뭐라 하지 마세요. 질문 한번 볼게요. 지민 언니랑 같이 할까? 지민 언니도 인스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다들 뭐 하고 있어요? 아, 근데 호주는 시차는 1시간인데 비행기는 한 10시간 탔어요. 살짝 억울해요. 근데 저 이렇게 먹방하는 거 처음인가요? 제가? 아니었나? 기억이 안 난다. 매니저 언니. 저는 약간 혼자 있으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 좀 이끌어 주세요. 왜요? 야채 왜 이렇게 맛있어? 이게 무슨 야채지?
자기 or 안 자기. 당연히 자기. 당연히 자기지. 이거를 들으려고 물어본 거죠? 만족하시나요? 저는 근데 이번 빼고 시드니는 이번 빼고 시드니 한 번밖에 안 와봤어요. 저번에는 딱 촬영하고 가서 아예 그 구경할 시간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3일 있으니까 뭔가 여기 풍경도 되게 좋고 자연도 너무 예뻐서 뭔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호주도 올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근데 이게 닝닝아 나 윈터인데 우리 담고 컨셉 뭐지? 근데 저의 성격 아시잖아요. 저는 진짜 다 말할 수 있어요. 근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아직 해본 사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근데 제가 한번 하면 제가 만약에 진짜 컨셉이랑 노래까지 다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스포 해버릴까? 말해도 아무 일 없어. 진심? 아, 저 진짜 말하면 어떡해?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. 여러분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봐요. 와, 진짜 다 말했어요. 진짜 다 말했어요.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. 니니가 나 윈터인데 나 빼고 녹음한 곡. 니니가 나 윈터인데 나 빼고 녹음한 곡. 있니? 어? 윈터 빼고 한 곡 있나? 와, 근데 저도 방금 진짜 다 말했어요. 제목, 컴백 시간, 장르를 다 말했어요, 여러분. 이게 잘 봐야 돼요, 제 입모양. 아니, 그 말이 아니고, 그럼 뭔데요? 그냥 뭐 스포한지 모르겠어, 나도. 아, 장난치는 거였구나. 한 번 더 할까요? 오케이. 아, 다 했다. 엄청난 스포예요, 여러분. 엄청난 스포. 으아.
지민 언니랑 메뉴 똑같다고? 맞아. 왜냐면 매니저 언니가 그냥 맞춰서 시켜줬어요. 어? 민정 언니 혹시 알아챘어? 응? 오비뽀비뽀뽀뽀뽀레쉬? 그 무슨... 아! 저 또 가야 될 것 같아요. 어, 깜짝아! 아, 죄송해요. 뭐예요? 어? 어? 뭐예요? 잘못 눌렀나 봐요. 잘못 눌렀어요. 와, 방금. 아니, 민정 언니가. 아, 진짜 나쁘다. 제가 읽었어요. 읽으면 안 됐었는데. 아, 짜증나. 저 또 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스포를 많이 해버려서. 갈게요. 제가 진짜 라방을 안 하고 싶은 이유 하나 중에 제가 입이 너무 약간 이 스포 같은 거는 진짜 잘 해요. 왜냐면 뭔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뭔가 스포를 잘 해서 저는 오늘 진짜 다 털어놓고 아무튼 다 말했어요. 휴. 가지 많이 줘. 가야 합니다. 밥 먹고 얼굴 지우고 샤워하고. 닝아 가지 마. 포즈 좀 취해봐. 뭐지 이게? 왜요? 벌써 너무 배부르다. 저 요즘 밥 먹고 바로 식곤증 온단 말이에요. 벌써 졸려요. 아까 씻고 먹었어야 했는데 지금 씻을 힘도 없어. 아무튼 여러분 제 입모양 잘 읽어봐요. 모든 알고 싶은 내용 다 말했으니까.